이제는 3기율을 쓰던 거에 비해서 휘이오가 들어간 이제 리스타 메탈로스에는 실에 대한 수명 잘 확보되어 있는. 안심하고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 PAO가 왜 이게 이제 경화를 시키냐, 에스테르는 왜그 유화를 시키냐, 스웰링을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자, 리스타 메탈로스는 각종 실, 잠바카바, 프론트 케이스 실 등등 기존에 3기율을 쓰던 거에 비해서 실에 대한 수명도 연장이 가능할까요? 라고 여쭤보셨거든요. 실 컴패터빌리티라고 하죠?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리스타 메탈로스엔 실에 대한 수명 잘 확보되어 있는. SWRI라고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국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용 테스트를 하는 뉴스 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실 컴패터빌리티 테스트, 실 적합성 통과됐어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올라가 있습니다. 자, 이 데이터는 베이커에다가 150도, 어떤 건 100도에서 하는 거 있고, 폴리머를 돌리지 말고 그냥 집어넣은 상태에서 윤활유를 우리 리스탑 리스타, 그다음에 레퍼런스 오일 이렇게 두 개를 놔두고, 거기다가 각종 폴리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실리콘 폴리머가 있고, 천연 고무 러버가 있고, 그다음에 뭐 PMA 타입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자동차에 쓸수 있는 종류의 실들 있죠? 그게 다섯 가지인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355시간을 놔두는 거야. 그럼 그 안에 오일이 스며들겠지.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변하는지, 즉 볼륨이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첫 번째 그걸 보고, 또 하나는 경도, 바늘로 찔러봐. 그래서 얘네가 얼마나 경도가 바뀌었는지 요거 보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땡겨갖고 얘네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얼마나 잘더안 늘어나는지, 이런 걸또 보는 거지. 이런 것들을 봐서 구간이 있어. 만족스러운 구간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실 컴패터빌리티 통과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는 페일과 패스밖에 없어.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가혹 조건입니다. 그만큼 오랫동안 해놓는 거니까. 그래서 견디냐 마냐 보는 거야. 그래서 이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자동차 엔진에 쓰여 있는 모든 가스킷이나 오링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 테스트 결과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유로피언 스탠다드 OW 30만 테스트했는데 왜 이것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사실은 이 실에 대한 그런 거는 기후랑 점도지수 조절제 그런 애들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우리가 나머지 첨가제들은 스펙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가 쓰는 기후 조건은 거의 내가 컴포지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만 해도 다른 거다 통과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안심하고 써도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걸 물어보더라고. 그 PAO가 왜 이게 이제 경화를 시키냐, 에스테르는 왜그 유화를 시키냐, 스웰링을 시키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화학적인 거야, 화학적. 자, 이 폴리머 자체는 중합체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에틸렌 프로필렌이 뭐 폴리로 이렇게 연결돼 있던가, 메타클라레이트라고 아크릴 계열 그 물질이 폴리로 이렇게 여러 개를 잡혀 있던가, 아니 바이닐 계열이 뭐 잡혀 있던가, 여러 가지 그게 다된게 고무랑 폴리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구조에서 PAO가 딱이 안에 들어가면, PAO는 분자 구조 자체가 가지런하다고 얘기했어요. 물론 컨벤셔널 PAO는 가지처럼 돼 있지만, 얘네들이 그 잡힌 상태에서 여러 개가 탁탁탁탁 결합이 되면 그 구조 자체가 결정화 같이 구조가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구조로 다 만들어지면 이게 어떻게 보면 고체처럼 되는 거지. 더 딱딱해지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PAO가 들어가면 경화가 되는. 여러 가지 원인은 있는데, 그런 거다 거두절미하고 내가 화학적으로만 그냥 그 중에 한 가지를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이거 얘기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것만 현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MPU도. MPU는 고점도잖아. 아까 컨벤셔널 PAO는 저점도잖아요. 저점도가 더 여기 결합하기 쉽겠지. 고점도는 결합하기가 어렵겠죠. 되긴 되겠지, PO니까. 하지만 덜 되는 거지. 이 점도에 따라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달라진다. 유화는 에스테르가 갖다 붙는 거야. 에스테르는 되게 불규칙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걔네가 갖다 붙잖아. 그러면 얘네가 일정한 모양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모양을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가 부풀어 올라. 왜냐하면 분자 구조가 커지잖아. 그래서 스웰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로따로 쓰면 단점이 있겠지만, 보완을 시키려고 아까 얘기한 에스테르를 같이 집어넣고, 또이 역할을 하는 게 알킬레이트 나플탈렌 AN, 걔도 집어넣어서 스웰링하는 역할, 그래서 보완을 시키는 거지. 자,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했던 거 중에 있는데, SWRI 테스트를 했을 때 볼륨이 전부 늘어납니까?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 볼륨이 늘어나야 돼. 왜냐면 실은, 예를 들어서 오링이라 생각해 봅시다. 오링을 꼈을 때 이게 볼륨이 늘어나야지만 사용할 때 리키지가 안 생길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살짝은 늘어나야 돼, 경화되는 것보다. 그래서 반드시 늘어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많이 늘어나면 안 되겠지. 막 물론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물렁물렁해서 찢어지고 이러면 안 되겠지.
그 테스트 결과 있으니까 보세요. Come on.